오늘 9월 3일 주일 설교 말씀은 에드 카스텔르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여러분께 설교를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아멘. Is that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th away the sin of the world.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제 교회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말씀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었을 때 외쳤던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구절은 신약 성경 안에서 십자가의 교리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제시된 구절입니다. 이것은 가장 숭고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족하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설교자가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하여 완전히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사건 이전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오시는 것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극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라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기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컨대 요한이 이러한 외침을 마야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한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의 외침을 네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외침은 과거에 닿아 있습니다. 둘째, 그의 외침은 당시의 청중에게, 청중들에게 닿아 있습니다. 셋째, 그의 외침은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넷째, 이 외침은 미래에 또한 닿아 있습니다. 첫째, 그의 외침은 과거에 닿아있습니다에 관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제물을 위한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것은 창세기 인류 초기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첫 제물에 대한 기록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칭호는 항상 희생자물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창생 후 인류 역사 초기에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은 자신의 양 무리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벨은 자신의 희생제물을 통해 그가 나중에 사탄을 무찌를 분이 오실 것임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벨의 희생제물은 어미 양의 첫 번째 어린 양이었습니다. 기록된 사실은 그것이 완전히 자란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피의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이 아벨의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혹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아벨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은 죄를 위한 제물이 아니라 나중에 제사 율법에서 보여지듯 이미 주어진 구원을 위한 감사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가 피로 덮여지지 않는 한 그 누가 어떻게 하늘 위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죄라는 장애물이 먼저 제거되지 않고서 누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고 가인은 자신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역시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가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가벼이 여기며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자신들과 자신의 죄의 상태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신의 죄를 위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선택하셨습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이 바쳤던 제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거기서 바치라고 명하셨던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장소에 가까이 갔을 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역시 이삭이 제사를 지낼 때에는 항상 어린 양이나 순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답할 때 그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답하여 놀라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 도달했을 때 이삭은 결박당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멈춰서 아들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 수풀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제공하신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순양을 제공하셨을 때 그것 안에는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에 즉각적인 성취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나중에 이루어질 장기적인 약속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자신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제물을 제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물에 바쳐질 어린 양을 보내주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제사 율법에까지 이릅니다. 모세 오경이 명시된 제사법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 율법의 최고 절정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의 모든 믿는 가정들이 처음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의 행사는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 그 집안의 죄를 그 피로 덮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나오는 대로 그 양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절기가 나타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년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천사가 문기둥에 묻은 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을 지나쳐갔던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지 않은 가정에는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참으로 흠없고 완벽하며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당하셨고 그분의 보혈이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의 죄를 모든 죄를 덮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칭호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까요? 세례 요한은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중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신학적 개념과 용어들로 자신의 청중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짐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을 때 이것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매우 친숙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제사율법의 희생제물이었던 어린 양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군중 속에 서 있었던 한 남자를 가르쳐 희생양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그들 가운데 서 있는 한 남자가 이 한 남자가 모든 구약 성경이 예표하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간 기다려왔던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믿음을 따르는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오랜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성취하실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요한은 그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안에서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겸손히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죄에 사로잡힌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며 자신의 보혈로 그들을 사서 그들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향해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메시아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군중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께서 말하는 것을 들은 후에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분의 백성을 방문하셨던 적이 있었고 그것이 구약시대에서는 어떠한 영적 축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에 정말로 실제로 육체를 가지시고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격을 지니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 그 외침은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그 외침이 우리에게 도달하여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택하신 모든 사람,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의 희상은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희생의 불완전한 예표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희생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혈은 더욱 귀중한 피입니다. 그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가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날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월절이 새해의 시작으로 표기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비기독교 사회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도 역시 새해의 시작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이 믿음에 이르면 그의 죄의 무거움이 모두 제거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우리로 하여금 경배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이름을 가지신 분은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를 대신 지고 가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그리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종종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성경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합니다.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자신의 양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램, 어린 양 또한 양입니다. 그는 양무리와 함께 하는 분이시며 양으로서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다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양들은 우리들은 죄인들이고 죄로 인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즉 우리들 중 하나이시지만 죄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몸을 빌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던 그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그분을 경배하고 또 경배하도록 합니다. 이 외침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진리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이 단 한 번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결코 다시 반복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매번 미사가 진행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두를 위해 결코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그분의 단 한 번의 희생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결코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것을 언급했습니다. 허버트 로키어는 자신의 저서 All the Divine Names and Titles in the Bible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그러나 모리아산과 갈보리산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살아남아 숫양 한 마리를 대신해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에서 그 칼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심장 속 깊이 박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대신할 다른 아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순양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할 유일한 대속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다시 하버트 로키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한 구속의 공급자가 되셨고 우리의 죽음 위에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의 약함을 위해 힘을 주시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어린 양을 바라본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엇을 의미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하여 어떤 기적적인 환상이나 계시를 볼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이 되실 수 있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이 그분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믿는 이들의 용서와 의의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것임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구별시켜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가련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른 이가 사줬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과 분노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세례요한보다 더 큰 권능자께서 우리를 하늘로 올려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평판과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으며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반대에 직면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에메나 존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고 오롯이 기독교인들만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단지 선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격려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증오심에 가득 차서도 아니고 그들이 선하거나 선한 행동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 네 번째 본문 말씀, 이 외침은 미래에 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닿아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한 장면을 제공하지만 전체 그림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천국의 묘사는 옛날 문에 있는 열쇠구멍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대식 잠금장치와 달리 옛날 열쇠구멍은 문을 바로 통과하는 구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밖에서도 그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방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성경의 그 작은 열쇠구멍을 통해 천국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대표자 그리스도, 우리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우리는 만의 만겹, 천의 천겹의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보좌 주위에 모여서 외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어린 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칭호는 계시록 책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14만 4천 명은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넘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양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요한계시록 6장 1절에는 봉인이 열리고 16절에는 다가오는 심판이 있으며 우리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을 읽게 됩니다. 16절에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왕들과 통치자들은 산과 바위에게 자기 위로 떨어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 숨고 싶기 때문입니다. You have been preserved by God from fatal car accident. You have been preserved from th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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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구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외침은 영생에 닿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천국에서도 그리스도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이 위대한 칭호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큰 무리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그들 삶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과 함께 하늘에 계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땅에서 단번에 죽음을 당하셨음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그 칭호가 일시적일 뿐이며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모든 영광 중에 계신 어린 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값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불되었다는 메시지를 영원히 전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굳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희생의 어린 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 간에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한하고 전능하신 구세주의 보혈을 신뢰하십니까? 서둘러 그렇게 하십시오. 기회의 날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그분을 바라보신다면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에 이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